헬로. 와, 진짜 많다. 처음 보는 브랜드도 있고, 이것도 처음 본다. 여기도 뭐 종류가 되게 많구나. 야, 놀라지 마세요. 야, 이거 진짜 커. 이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큰 자전거 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백화점 같은 느낌이에요. 모든 자전거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자전거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보기 힘든 자전거 브랜드의 생활형 자전거 부터 해서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지금 눈에 보이는 거 GT트랙, 한국에 없는 브랜드도 있고, 자이언트 전기자전거, 브론슨 전기자전거, 비앙키 전기자전거, 포커스 하이바이크. 저게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건데, 메가모라는 브랜드인데, 저것도 여기 보면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브랜드가 캐논데일 전기자전거, 오베아 전기자전거 여기 다 있어요. 여기는 이제 스페셜라이스. 이거는 전기자전거가 아닌데, 야, 이 오베아 이쁘다. 참고로 이 오베아는 스페인 브랜드죠. 자, 여기 진짜 깜짝 놀랍니다. 들어오자마자 저쪽이 이쁜데,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다 장갑이에요. 이게 다 장갑입니다. 장갑. 뭐 이렇게 많냐. 자, 여기는 브롬튼입니다. 브롬튼 섹션이고, 이거 에디션이라고, 리미티드라고 하는데 너무 이쁩니다. 자전거 천국이네요. 진짜 자전거 천국입니다. 자전거 천국. 또 여기도 장갑이 있어요. 아까 저기도 엄청 장갑이 많았는데 여기도 장갑이 잔뜩 있어요. 야,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1층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 2층으로 올라가요. 쭉 올라가면 또 위로 3층이 있어요. 여기. 와. 아까 보니까 여기를 미케닉 분이 자전거를 타고, 여기 실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 엔듀라도 있고, 피욕도 있고, 가스텔리, 스포츠풀, 고어, 고빅도 여기 또 있네요. 여기. 자, 내가 보고 있는데 뭐가 있는 거야? 보니까 다 자전거. 저 위에도 다 자전거입니다. 보세요. 자전거 타고 다니죠? 자, 여기는 고글장입니다. 고글장. 오클리를 여기 친구들은 많이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99유로니까 한 13만원 정도 관세 붙이고 하면은 한 16, 17만원, 18만원 정도 선에서 소비자가가 잡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위로는 자전거들이 그대로 쭈르르르르르 이렇게 있어요. 끝에서 끝까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야, 이렇게 넓은 자전거 매장은 저 진짜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 정도 규모의 자전거 샵은 진짜 보기 힘들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지금 얻어갈 것 같은데, 저희 그 매장에 창문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아까 유심히 봤어요. 요런 식으로 기피를 하면 바깥쪽에서도 신발을 볼 수 있고 안쪽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양수 같은 곳에서는 아주 딱 좋을 것 같고, 혹은 저희 그 양수보급소 같은 느낌의 매장이 아니어도 공간 활용을 하면서 뭔가 그 공간을 좀 넓게 쓰기 위해서도 이 방법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한번 뒤 한번 돌아볼까요? 짜라자라자. 여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자전거 천국 아닐까 싶은데. 자, 여기는 이제 그래블 자전거를 기피해 놓은 공간인데 상당히 예쁘게 해놨습니다. 이 느낌이 정말 그래블스러운 어떤 그런 도전 욕구를 뭔가 자극시키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 안쪽도 정비 공간, 정비 공간, 또 정비 공간.
정비 공간이 5개가 넘게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타이어들을 여기다 또 기피를 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쪽은 또 자전거 또 전시 공간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베아도 있고 캐논데일도 있고 자이언트도 있네요. 여기는 진짜 자전거 천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많죠? 뭐가 많죠?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다 투어를 해봤어요. 바르셀로나에 있는 투어바이크, 정말 자전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 이렇게 많은 자전거들이 쇼장, 뭐 바이크쇼 이외에 한 매장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거는 저는 지금 처음 봤어요. 그런데 뭔가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여기 의류들이 굉장히 그 고퀄리티 의류들이 쫙 있는데 뭔가 너무 많이 이렇게 다 벌어버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된다는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브랜드별로 나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그냥 브랜드를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구매를 하면 되는데, 단 비싼 것과 좀 저렴한 것,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 다 섞여 있다 보니까 뭔가 다소 비싼 제품들, 그러니까 고퀄리티와 그 높은 가격대의 제품들이 뭔가 눈에 더 안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었고, 이런 이렇게 모아놓은 것의 장점은 뭐냐면, 모든 카테고리별로 예를 들면 베스트는 베스트, 질레시는 질레시 해가지고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용품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다는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부럽고, 정말 저는 여기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매장 가보시죠.